네, 저는 지금 동해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제 뒤로는 많은 유도 선수들이 유도 훈련에 한창인데요. 제가 이곳 동해까지 온 이유는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유도 선수 두 명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이 자리에 곽동한, 안창림 두 선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유도 선수분들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진천 선수촌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동해까지 저를 부르셨더라고요. 지금 여기서 지금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이제 다 같이 훈련하는 캠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다시 동참해가지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. 네, 지금이 전지 훈련이라서 훈련이 더 힘든 건가요? 전지 훈련이라고 해서 그냥 스케줄은 똑같은데 상대방 파트너들이 많아서 저희는 훈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두 분을 만나 뵙는 건 처음인데 아직 저희가 어색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짧게 재미있는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O 아니면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좀 잘못 나가면 이미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니죠.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이미지가. 편집해달라면. 편집. 네. 잘해주세요. 네,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 훈련이 끝났잖아요. 인터뷰고 뭐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. 하나, 둘, 셋. 오. 너무 상처인데요. 좋다고 해주셔야죠. 좋죠? 네, 좋아요. 좋아요? 네, 좋습니다. 또 퀴즈 나가요? 네.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무조건 다시 유도 선수의 길을 걷겠다. 하나, 둘, 셋. 오. 뭐지요? 모르겠어요. 세모예요? 세모. 오케이. 왜 세모 하셨어요? 다른 운동에도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. 어떤 운동이요? 자전거 타는 거나 격투기는 아니지만 그런 좀 다른 종목에도 관심이 있어서 다시 모르겠어요, 그거는. 그러면 다시 운동의 길은 선택을 하실 거네요? 운동은 할 것 같아요. 곽동한 선수는 왜 딱 5로 하셨잖아요?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유고 제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보다 유도가 더 좋아서 5라고 했습니다. 자, 나는 내 이름을 초록색 검색창에 가끔씩 검색해보곤 한다. 하나, 둘, 셋! 왜 안 해보세요? 막 경기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걸 봐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.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려고 보고 싶지만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. 곽동한 선수는? 성적이 있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들어갈 만한도 한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도 없고 하니까 요즘 들어서 잘 안 들어갔어요. 네. 근데 팬클럽도 있으시잖아요. 팬클럽은 들어가세요, 그러면? 한 번씩 들어가요. 네. 그럼 검색하시네요. 한 번씩. 그럼 팬들이 만든 움짤이나 사진 이런 거 보세요? 근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본다는 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. 그냥 가끔씩. 네. 제가 시합에서 잘했다고 입상을 하고 들어왔을 때 또 어떤 격려의 말과 축하의 말을 해 줬을까 그거 궁금해서 한 번씩 들어가곤 하죠.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두 분 다 잘생겼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. 저는 없고 이쪽. 아니, 저는 진짜 아니에요. 아니, 저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. 동환이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흥분하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입니다. 가끔 거울을 보면서 나 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. 하나, 둘, 셋. 근데 두 분한테는 훈남 선수, 그런 미남이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거든요. 알고 계시죠?
하는 건 들었어요. 근데 기분, 그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 고맙죠. 네, 그런 말 해주니까. 그런 말 듣고 거울 보면 잘생겨 보이지 않으세요? 잘생겼나? 한번씩 보기도 하고. 기분 좋으시대요. 아, 그럼 안창림 선수는?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생겼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. 아, 그냥 괜찮다 정도? 유도를 하고 사는데 아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고맙지만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. 그럼 두 분의 체급은 다르잖아요. 체급은 다른데 유도 센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아, 약간 오다. 네, 네 오예 오. 오로 하겠습니다. 네. 오래 하신 이유가 뭐예요? 네? 아, 뭐 유도 센스는 뭐? 제가 지금 현역으로 뛰는 이상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근데 배울 점이 많아요. 배울 점이 많고 후배지만 유도할 때 보면은 더 또 사실 일본에서 훈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 기술력이나 더 좋긴 해요. 많이 배우고 있고. 근데 뭐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. 안창림 선수는 왜 아니라고 그러셨어요? 저는 센스로 유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노력합니다. 동환이 형 센스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런 지도자 선생님들분들도 다 동환이 형 진짜 센스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센스 있다는 말 잘 안 들어봤어요. 진짜 선생님들이 이거 시켰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좀 잘못합니다. 네. 아 그러면 선천적이고 후천적이다. 맞아요? 좋게 말하면. 좋게 말하면. 네, 그렇죠. 곽동원 선수도 노력 많이 하실 텐데. 동환이 형 그러니까 잘 잘하는 거죠. 아. 센스도 있고 노력도 하니까. 훈훈하네요. 훈훈한 걸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니요. 아니 훈훈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자리예요 지금은. 네. 그러면은 안창림 선수가 보는 곽동환 선수는 이런 형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과묵하고 되게 말도 없지만 후배들이 다 존경해요. 말도 없지만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힘들 때도 힘들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착실한 느낌? 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스스로 다 하고 좀 운동 전에도 미리 나와서 미리 운동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. 그런 점들 네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. 네. 두 분이 간장게장을 좋아하고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제가. 아니요. 아 옛날에는 그랬어요.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좋아했었는데 네. 지금 그렇게. 지금은 뭐 좋아하세요? 음식? 저 소고기 좋아하는데. 그런 건 네, 맛있는 건 좋아하는데 그게 이게 좋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러면 이렇게 점점 날씨가 좀 더워지잖아요. 특별히 네. 챙겨 먹는 보양식이 있을까요? 어머니가 해주는 그 꿀에다가 그 마늘을 절여서 네. 그게 그렇게 좋다고 계속 보내주시거든요. 그게 또 네, 좋더라고요. 네. 특별히는 없는데 그냥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잘 먹고 잘 쉬고. 다음 질문이 좋은 휴식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있는지라는 질문인데. 아 있어요. 아 있어요? 오 네. 좋아요. 주말에는 핸드폰 꺼요 저는. 아 진짜요? 네. 만지고 싶지만 일단 경기를 유도를 생각 안 하려고 이제 유도를 생각 안 하는 시간을 만들고 려고 하고 있어요. 이 경기가 제일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다. 그렇게 많이 힘들게 준비했으니까 결과는 졌어도 저한테 제일 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영상을 보니까 좀 많이 창피했어요. 좀 애처럼 울어가지고. 네, 곽동환 선수는 유도 선수로서 달성할 수 있는 그랜드 슬램까지 딱 한 걸음 남았잖아요. 별로 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야겠다 뭐 이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아요. 괜히 그런 생각으로 저를 부담을 주기 싫고 그냥 질문이 그렇죠.